국민의힘이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의 거취를 압박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문석 후보 공천을 놓고 민주당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다시 참여하는 강북을 재경선을 놓고도 당내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열흘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순방합니다. 김 의장은 각국 의회 정상들과 기후변화 대응과 반도체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와 지역 민심을 분석해보는 총선 타플. 마지막까지 표심을 예측할 수 없는 전통적인 캐스팅부터 충청을 들여다봅니다. 곳곳에서 초접전과 재격돌의 빅매치가 예고된 가운데 제3지대 바람이 균형주의 파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속물을 충청 민심의 향배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대처와 거취를 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후보들도 대통령실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지역구에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천지원 기자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즉각 귀국,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거취를 압박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같은 작심 발언이 나온 배경엔 수도권 위기론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잇단 용산 리스크로 수도권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경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재차 본인의 결단과 조치를 촉구했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격전지나 수도권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찐윤으로 불리는 이용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근데 그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예. 여기서 정리되겠지만은 그것의 이슈가 계속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좀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은 적절했으며 황 수석 거취에 대해서도 일단 일축한 모습인데 황 수석의 거취 표명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1번에는 시각장애 여성인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엔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20번까지 당선권으로 여겨지는데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김예지 의원이 15번에 뽑혀 비례대표 재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앞순번에 배정받았습니다. 한지하 비상대책위원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용산 출신인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이소희 전 혁신위원도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정책 능력이 있느냐, 까미냐 아니냐, 뭐 그게 최고의 기준이었습니다. 한편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부산 수영구 지역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잠시 당을 떠나지만 승리해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재입당을 비롯한 복당이 불가능하다며 과거와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을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기자들 앞에서 이른바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걸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젠 언론을 직접 협박하냐며 아무리 겁박하고 짓눌러도 국민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황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입틀막으로도 모자라서 칼틀막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 협박하는 그야말로 폭력 정권입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 비하해 논란이 된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아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양 후보의 공천 재검토 요구를 놓고 기류가 엇갈린 상태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양 후보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마포 유세 현장에서도 양 후보에 대한 공천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해야지.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건 양 후보밖에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 직후에도 어제와 입장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관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통과됐다며 빨리 논란을 끝내고 선당후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에선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경선에서 맞붙는 가운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평가 하위 10%인 박 의원은 감점 30%를, 조 이사는 여성 정치신인 가점 25%를 받는데 비명계이자 당권 경쟁자인 박 의원을 견제하려고 양자 경선을 붙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투표 기준이 앞서 서대문갑에서 실시한 것처럼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인 것도 친명계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작용하게 만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정의당은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위성정당,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보적 가치를 저희가 꾸준히 밀고 나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고, 황상무 수석의 회칼테러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총선 후에 논의했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건 경제와 민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미래는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비례대표 1번에는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양소영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배치됐습니다. 2번에는 조종목 초대 소방청장, 3번에는 주찬미 전 육군 중령, 4번에는 신정현 전 경기도의회 의원, 5번에는 신현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선정됐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월요일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는 이슈픽 시간입니다. 윤수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여야는 후보자들의 막말 리스크에 시달렸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 먼저 그 민주당에서 정봉주 후보의 공천 취소를 이제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 강북을이 전략 경선 지역이 이제 됐는데 경선 후보자 윤곽이 잡혔죠? 네,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에 27명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 중 2명을 추렸습니다. 예, 재도전에 나선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인데요. 네. 예, 조수진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시민 전 이사장과 출연해 이름을 알렸던 인물입니다. 예, 조수진 변호사가 확정된 데에는 친명 색채가 옅은 후보를 선정했다는 게 당 지도부 관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친명 자기 공천 프레임이 다시 부각되지 않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 간의 2인 이제 경선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전략 경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이 강북의 전략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 그리고 지역구 권리당원 30% 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전체 당원들의 투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명 당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태에서 박용진 후보에게는 30% 감산까지 적용돼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은 해보나 마나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30% 감산이 다시 적용되지만 여성 정치 신인 자격으로 나온 조수진 변호사는 가점 25%를 받습니다. 때문에 비명계 인사들은 경선 차점자였던 박용진 후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하위 10%에 따른 30% 감산 적용을 중단하고 전 당원 투표 방식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전략 경선은 당원 당규상 감산 적용을 다시 할 이유가 없고 전국 당원 투표는 국민 참여가 빠졌기 때문에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략 공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가 이제 또다시 이제 뭐 승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 거취 문제도 다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으로 이제 민주당 공동 선대위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대위 책임자 일부에선 공천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양문석 후보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당내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전 총리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고 윤건영 의원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등 친문 진영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며 두둔하고 있는데요. 이 노 전 대통령도 대통령을 욕하는 건 권리라고 말했다며 양 후보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고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08년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이제 칼럼에 기재한 내용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다른 칼럼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비하하는 발언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어 사퇴론이 더욱더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 후보는 자진 사퇴의 의사는 없으며 지도부가 전 당원 투표를 한다면 감수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 양 후보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다시 한번 사죄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또 다른 막말 리스크로 도태우 장해찬 후보 공천을 취소한 국민의힘이 지지율 정체를 맞으면서 또다시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주 호주대사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동훈 위원장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수석비서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과 총선 위기론의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공수처는 즉각 소환 통보를 해야 하고 이종섭 주 호주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용퇴를 요구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첫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 총선 전에 자진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의 도주 프레임 공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제 당 판단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대통령실에서 밝힌 언론 공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제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서도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칼 테러 발언이 언론사에 대한 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결국 어제 한 위원장이 밝힌 두 가지 요구를 사실상 모두 일축했다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일축했다. 대통령실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위원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이제 나타냈다. 뭐 그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연관된 이슈들이 번지기 시작하면 여론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 기조와 대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2의 당정 갈등으로 번질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당 내부에서는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야권의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이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당내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하며 각을 세우면서 국민 눈높이에 따른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건입니다. 네, 총선은 이제 코앞에 두고 매주 그 민심이 좀 출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장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의회 교류 활성화와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합니다. 영국 방문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첫 만남으로 상하원 의장을 만나 고위급 외교관계 흐름을 이어갑니다. 김 의장은 최근 진행하고 있는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중점으로 양국의 통상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어 독일에선 하원 의장과 독일이 선도하고 있는 탈탄소화 정책, 친환경 에너지 분야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의 발전, 또 이런 분야에서 또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두 나라 사이에 좀 더 긴밀한 협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네덜란드를 방문해 상하원 의장과 합동 면담을 추진합니다. 면담에서는 작년 12월 양국 정부가 공동 성명을 맺은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네덜란드에 우리의 원전 경쟁력도 적극 호소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시공 능력,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가격 경쟁력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이 신규 원전 건설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 의장은 각국 동포와 지상사 대표들과도 만나 현지 교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번 순방에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소병철 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여야가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추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 국면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목소리로 정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가 필수 의료 전문의 양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단계적 의대 증원을 통해 이번 파국을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의 위협적 대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대 정원 2천 명을 고집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가 의료계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중앙공약과 17개 시도별 공약 등 총 185개 과제가 담긴 총선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중앙 공약으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의 정치 개혁 안이, 시도별 공약으로는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 중 지속 가능한 과제만을 모아 공약집을 만들었다며 다음 달 선거일까지 계속 공약을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는 국민의 가장 강한 무기라며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독려 캠페인에 참여한 이재명 대표는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추락했는지 절실히 느낄 것이라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민생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도 현 정권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유권자의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오늘 저녁 9시 비례대표 순번을 공개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엊그제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신장식 변호사 등이 포함된 2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고 주말 동안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은 이번 온라인 투표 득표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월 18일 강하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5인 공조 대 삼각편대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대위를 구성한 후 어제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19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는 첫 회의에서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후진 민주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일만큼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온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운 5인 5색 선대위를 꾸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문재욱 4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원장들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른 4명의 선대위원장이 보조를 맞춰가는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원톱은 유지하면서 중량감 있는 4명과 함께 다양성을 보강했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선거에 힘을 쏟기 위해서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 수도권 주자들을 내세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심스러운 예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총선을 위해서 뭉친 다섯 사람이 총선이 끝난 후 펼쳐질 전당대회 전국에선 경쟁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가 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선대위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해찬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함께하는 3인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를 확정한 겁니다. 최근 공천 잡음으로 내홍을 겪었던 만큼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울 정권 심판 국민승리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님과 김부겸 전 총리님을 필두로 민주당이 가진 모든 역량이 총집결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절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주시기를. 네, 과거 총선에서 꾸려진 여야 선대위 구성을 살펴보면요. 원톱 체제 대 공동 체제로 선거가 치러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과거 선대위와 달리 5인 공조 대 삼각편대인 공동 체제 선대위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5인 체제의 선거 전략이냐, 3인 체제의 선거 전략이냐, 어느 당이 민심의 선택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은근히 밀었음입니다. 어제죠, 경기 화성을 출마를 확정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양당 정치에 있어서 볼 만큼 그 쓴맛을 보고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모여있는 개혁신당입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하고 싶은 고민들은 이제 보수와 진보의 범주를 조금 넘어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끝없는 경쟁. 자, 이번에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구형모 총괄선대본부장과 양양자 원내대표 그리고 금태섭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금태섭 최고위원은 개소식에 다녀온 소감을 SNS에 밝히면서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호정 개혁신당 성남 분당갑 후보가 손을 맞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과거 젠더 갈등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충돌했었죠. 또 국민의힘 출신인 이준석 대표는 정의당 출신인 유 후보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서 날선 입장을 밝히면서 선을 긋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앙숙으로도 불렸던 두 사람, 개소식에서 손을 맞잡은 것을 두고 금태섭 최고위원은 두 사람의 모습처럼 성격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는 정치가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정치라면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이 대표와 류 후보가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은근히 밀었다는 장난스러운 고백도 남겼습니다. 정치적 이견이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정치가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 앙숙도 동지가 될 수 있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오늘도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사안에 대한 찬반이 동률이거나 두 세력이 비슷할 때 승패를 결정짓는 한 표를 가리켜서 캐스팅보트라고 하죠. 오늘은 전통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충청 지역을 흔히 속을 알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로 여야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동안 이제 절묘한 선택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과거 잠민련부터 시작해서 충청당이 사라진 이후 양당 구도 속에서 충청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오늘 그 두 분의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충청 지역의 정치적 성향. 네, 네, 충청 지역이 워낙은 완전히 한쪽에 쏠렸던 지역이죠. 네. 완전 보수 텃밭 비슷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네. 전에 자민련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자민련 시절에 그래서 15대 총선 1996년도에 있었던 그 총선 때는 그 당시 이 지역이 24석이었는데 네. 모조리 자민련 24석 이 인구에 싹쓸이했던 적도 야.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군요. 네. 네. 그런데 뭐 지난번 총선 때는 어땠죠? 민주당이 20석 거의 싹쓸이. 네. 8석만 단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오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 흐름이 확 바뀌게 된 건데, 네. 이게 인구 구성의 변화도 좀 이제 있고요.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민련이 아시다시피 그 DJP 연합을 또 해가지고, 네. 한때 또 이제 그 지금의 민주당의 이제 그 원조격인, 쪽하고도 힘을 합쳤던 새천년 민주당하고도 힘을 합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조금 아마 희석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서히 민주당 중심이 이제 더 좀 강세인 곳으로 네. 그렇게 바뀌어 왔는데 사실은 지난 총선이 약간 좀 이례적이었죠. 이례적으로 민주당 쏠림 현상이 그때 뭐 전국적이었죠. 전국적으로 그랬던 거고 그 전에는 뭐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그나마 이제 약간 이제 반반 정도 네. 그런 그 흐름이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다시 도로 그 반반으로 환원이 될지 네. 안 될지 네. 그게 이제 최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그렇군요. 봐야 됩니다. 네. 네.
네. 자, 충청권 28석 중에 국민의힘은 10석, 그리고 민주당은 5석을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3곳에서 충청의 성적표가 결정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특히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충청은 부동층 비율이 14에서 17%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 충청권 판세를 좌우할 부동층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면 여야는 좀 어떤 포인트들을 건드리면 좋을지 김성환 평론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에 충청 지역에 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청 지역에 가서 한 얘기를 보면 다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R&D 일단 예산 복원하겠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특히 대전 지역의 민심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뭐 세종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충청 지역이 좀 더 개발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개발 공약들을 많이 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민심에 전혀 반영이 안 됐느냐?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발표된 것들을 보면은 충청 지역은 그래도 이 대통령에 대한 그 뭐랄까 정당 아니까 그러니까 그 국정 수행 평가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다른 데는 완전히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사실상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10명 중 한 6명가량 정도는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 근데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낮긴 낮았지만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한 10명 중에 5명 정도 부정평가를 했다가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좀 바뀌었어요. 보니까. 거의 똑같아졌어요. 네. 국정수행 평가가 거의 똑같은 상태에서 여당이 더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도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원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쪽에 더 기울어져 있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공약,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지는 게 1, 2주 사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각 정당에 대한 정당 일체감이나 네.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 소속 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난 끝까지 국민의힘을 찍을 거야 아니면 민주당을 끝까지 찍을 거야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다 적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조국 혁신당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조국 혁신당 지지율로 보면요 영남을 빼고 지지율이 제일 낮아요 충청 지역이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히려 수도권보다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아직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지 모르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런 바람을 잘 안 타는 지역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확 주지 않고 계속 뭔가를 좀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1대 총선에서만 20석 정도를 28석 중에서 한꺼번에 몰아주긴 했지만 네. 그 전에는 아무리 당 뭐 한나라당이 152석을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충청권에는 한 열몇 석밖에 안 줘요. 충청권은 원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민주당도 역시 늘 가져가는 게 한 10석 정도 나눠가지고 네. 가지고 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다시 복원될 조짐도 일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민심의 변화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또 접근해야 될 그런 지역이고 역시 좀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충남 지역은 한 절반절반 이렇게 네. 갈리고요. 11석 가운데 충북 지역도 거의 절반절반 갈리는 것 같아요. 8석 네. 중에서 많이 몰아줘 봐야 5석 몰아주던가 아니면 한 4석, 3석 요 안쪽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의석 차이를 만드는 곳은 세종하고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세종하고 대전은 9석 합치면 9석이거든요. 그거 다 민주당한테 몰아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원래 한 열 몇 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석으로 확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세종하고 대전 지역에서 어느 정당이 얼마나 선전하는지 이걸 보면 충청 지역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현 국민의힘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 8석, 민주당이 이제 20석으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22대에는 또 어떤 결과 표를 받아들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역시 격전지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 충청 지역에는 또 그 재격돌이 이루어지는 네. 곳들이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고 김종필 총재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주 부여 청양의 정진석
박수현 후보. 이번이 세 번째 대결인데 20대, 21대 모두 3%포인트 안팎의 이제 접전이 벌어졌던 그 두 후보 간의 대결이었고 천안갑의 신범철, 문진석 후보. 신범철 후보는 윤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 문진석 후보는 대표적인 이제 친명. 지난 총선에서 1.4%포인트 불과 천여표 차이로 결과가 나왔던 이번에도 재격돌을 하는 상황이고 역시 구치기냐 서류기냐 여러 가지 이제 또 성일종 조한기 이번 이제 세 번째 성일종 후보가 이제 2연승을 한 상황인데 재격돌지의 관전 포인트 역시 이종원 평론가님부터 짚어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조금 전에 이제 이 말씀하신 게 이제 지난 총선 결과인데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민주당이 압승하는 가운데서도 이들 지역은 굉장히 박빙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 그거를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당선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 보수 정당 후보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충남에 가장 많았어요. 그때 이제 6대 5로 갈렸습니다. 민주당 네. 6, 이제 국민의힘 5. 그러니까 그 민주당 바람이 거센 속에서도 충남은 견고하게 딱 그 스윙 보터로서의 역할을 딱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관심이 이제 가긴 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상당히 초근접한 상태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네. 벌써 이제 이번에 이제 세 차례 맞붙는 건데 지난번 맞붙었을 때보다 이제 이게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흐름으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과연 반전이 발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청권 전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당세를 회복하면서 그래도 한 절반 정도까지 이제 이게 의석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이제 관심인 가운데 이제 이들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충남에서도 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던 정진석 뭐 박수현 그 의원이라든가 성일종 의원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 민주당 그 우세 속에서도 이제 지켜낸 곳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들 전반적인 뭐 여론 지표를 보게 되면 정권 심판론이 그래도 약간 우세한 그런 그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좀 추세적인 것 부분도 고려하면 네.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의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지역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갖는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범철 대 문진석. 네. 네 이번에 재대결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굉장히 박빙으로 이제 패했단 말이에요. 1.4%포인트. 그 얘기는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 속에서도 상당히 신범철 후보가 개인기로 그래도 많이 쫓아붙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 좀 뒤집어 볼 만한 곳인데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번에 이제 충북에서 5대3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세석. 근데 과거 보게 되면 거의 반반 했으니까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고, 뭐 혹시 뭐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더라도 이 지금 신범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굉장히 개인 역량을 많이 좀 보여준 경우에 해당해서 네. 또 의외로 좀 뒤집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충청 지역이 이제 28곳인데 무려 10곳에서 재격돌입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새로운 인물이 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그 후보들이 워낙 정세가 강해가지고 네, 감히 덤비질 못하는 네.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이지 않으면 쉽게 마음을 안 주는 지역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그렇군요.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굉장히 털을 잘 닦으면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는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경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거기에 아예 터줏대감이 딱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정치적 그 중량감이 비슷한 후보들이 계속 맞붙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남 지역은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도심 지역도 있고 읍면 단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네. 충남 지역 분들 만나잖아요. 홍성 분들이나 예산 분들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독립운동 하던 시절부터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 안에
그 꼿꼿한 심지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때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꺼내세요. 우리 쉽게 마음 안 준다. 그리고 누구한테 함부로 뭘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만큼 사실은 어느 정당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타면서 투표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를 던져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속 그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뭐 세 번씩이나 붙거나 이런 지역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6선 도전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최다선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잖아요. 1당이 되면 국회의장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지역민들한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박수현 후보가 더 득표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문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충청 지역에 특히 충남 지역에 전반적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후보들이. 그 리스크나 변수가 이제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에 예를 들면 이제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일정하게 작동을 한다거나 또 왜냐하면은 새로운 신인 후보라기보다는 계속 그 지역에 공들인 후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 번쯤 이번에는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 미호도 다시 한번 뭐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지금 뭐 정진석 의원도 후보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뭐 그 어느 것도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네. 또 빅매치 지역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야가 전략 공천으로 맞붙는 지역도 빅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대전 동구 지역에는 비례대표 출신 그 윤창현 현역 의원이 또 이렇게 현역 대결로 맞붙게 됐고요. 대전 동구 지역이죠. 또 홍선 예산에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일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꾼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도 지금 6선 도전인가요? 네. 그리고 또 정치 신인인 황정화 후보가 싸우는 유성을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판세가 선거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치라는 건 예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네. 뭐 어떤 악재가 불거질지 모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판세가 또 한번 요동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충청권은 조금 전에도 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캐스팅 보터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네. 그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건 이 지역에서 가장 관심 가는 데는 대전 유성을이라고 봐요. 아, 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네.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그렇죠. 옮겨서 출마를 이제 했고 이제 그런 속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R&D 예산 축소라고 하는 이제 빅 이슈가 이 지역에 네. 터졌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연구원 출신의 여성과학자, 네. 여성과학자를 딱 투입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미래가 또 여기서 후보를 딱 내보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이제 그러니까 R&D 예산을 이제 축소시킨 부분 때문에 뭐 제가 듣기에도 그쪽 민심이 그렇게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좀 좋은 건 아니래요. 여당이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게 많고. 그래서 뭔가 이번에 좀 우리가 집단 행동으로 좀 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런 이제 민심이 좀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시된 그런 이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상민 후보가 좀 고전을 하는 약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여론조사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민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이곳에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자기 조직 여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별로 작동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가운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미래 쪽에도 이제 후보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미래는 미래 쪽 후보는 누구 표를 잠식할 것이냐? 역시 민주당 표를 잠식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이제 좀 야심차게 내보낸 그 여성 후보자 황정아 후보자의 표심을 얼마가는 새로운 미래 쪽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눈여겨본 지역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눈여겨본 지역하고 거의 똑같아가지고 아, 네. 대전 유성을로. 네, 대전 유성. 아까 이제 아무래도, 그 네. 충청도가 그 인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뭐 좀 그 정을 줬으면 쉽게 바꾸지 않는 지역이다. 뭐 일제 시대 때까지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5선을 했습니다. 당을 바꿨어요. 정말 이 충청 지역의 민심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은 자유선진당으로 갔다 온 전력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 사이에 자유선진당으로 당선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만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열세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대전 유성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고요. 대덕단지하고 그다음에 카이스트하고 같이 끼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다가 연구원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R&D 예산 삭감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점을 겨냥해서 황정화 박사를 여기다가 공천을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천문연구원 시절에 저도 뵌 적이 있었거든요, 인터뷰하는 것 때문에. 네. 이제 시원시원하고 그런 성품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를 원래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일정하게 R&D 예산 문제가 선거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곧바로 정반대인 국민의힘으로 옮겨갔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신반의하거나 갸우뚱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적지 않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건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홍성 예산, 홍문표 의원이 오랫동안 네. 네, 현역 의원으로 있었잖아요. 홍문표? 중진, 네. 네, 중진 의원, 중진급 의원인데 강승규 수석한테 사실은 밀려버린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네. 강승규 전 수석이 이른바 찐윤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보수색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독립투사들 얘기 바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이군요. 예,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고 함부로 마음을 안 주는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또 보수화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이른바 찐윤 그 후보가 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전 충남 지사가 또 같이 맞붙은 상대기도 하잖아요. 어찌 보면 두 사람 다 한쪽은 살아있는 권력, 또 한쪽은 이전에 이미 권력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인사가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걸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초선끼리의 대결, 윤창현, 장철민 의원 간 대결. 그 대전 동구는 그 대전역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쪽은 상대적으로 그 오랜 구도심이에요. 네. 구도심이고 보수색이 조금 여기는 짙은 지역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뭐 대전 지역에서 싹쓸했다 이렇게도 되지만 네. 보수색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민주당이 이번에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바람을 탄다 하더라도 박빙이 되거나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3지대로 또 옷을 이제 바꿔 입은 현역 의원들이 또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제3지대 이제 바람의 세기가 이제 중요한 또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합류한 박영순 의원, 또 김종민 의원, 대전 대덕과 세종갑에 출마를 이제 합니다. 제3지대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네, 이종훈. 네, 그거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이 두 분 다 이제 민주당 이제 현역인데 이제 컷오프 되고 하면서 이제 나가신 당을 바꾸고, 네. 그래서 새로운 미래로 이제 이번에 출마를 이제 하시게 이제 되는 건데. 이 두 지역 다 사실은 좀 이제 그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네. 특히 저는 이제 세종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 세종은 뭐 지난 총선 때도 두 곳 모두 민주당이 이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지난 그 대선에서도 충청권 대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가운데 세종만큼은 예.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 거의 철옹성 같은 그런 곳인데 이번에 어찌됐건 김종민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분이 이쪽에 이제 새로운 미래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민주당 표심을 일부 이제 그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정말로 민주당의 아성에서 깃발을 꽂느냐 마느냐. 하는 거를 이제 하는 게 판결날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대전 대덕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난번에 당선된 곳인데 이번에 이제 나가서 새로운 미래 후보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민주당 표심을 얼마나 가져가서 이 야세가 강한 이곳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이제 이 탈환을 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이제 그런 그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원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새로운 미래가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킬지 과거에 2008년 뭐 총선이나 이랬을 때처럼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자민련 시절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유선진당이 그때 2008년 총선 때 18석인가 가져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한 5석으로 줄어든다가 뭐 당의 이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미래가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결과 아까 제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영남권 빼고 제일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미래는 또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사실 호남에서 제일 지지율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충청권이 다른 지역 이 숫자를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를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한데요. 네. 다른 지역보다 눈에 띌 만큼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아주 많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새로운 미래가요? 네, 새로운 미래가. 그런데 네. 지금 김종민 의원이나 뭐 박영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충청권에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으로 표가 갈리는데 새로운 미래가 아예 대체제로 들어갈 가능성, 자유선진당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인물론으로 싸우거나 당색을 조금 가지고 들어가면서도 이미 충청권의 이제 의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번 해볼 만한 승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 의석을 지지율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새로운 미래가 껴서 어느 쪽에도 불리하게 작용할지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에서 민주당 표를 더 많이 잠식해가면 국민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아직 투표하면 안 열어봤으니까 또 여론사 결과를 다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네. 단정적으로 설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추이로 보면 전혀 뭐 미동도 없는 그런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충청권의 마음은 그래도 새로운 미래에 조금은 기대가 살아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먹고 거기서 일정하게 선전을 해준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다 이길 거야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다 이길 거야 이런 식의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또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오늘은 충청도 28석이 걸린 충청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